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네. 이제 뮤지컬 그리스에 가깝다. 네, 이 컨셉 회의할 때는 어땠나요? 뭔가 필이 딱 왔어요? 저희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일단 분위기가 저희가 네. 했던 거와는 굉장히 다른 컨셉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약간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무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. 이번에 이런 맘마미아 같은 노래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가수들의 모니터는 동료 가수들의 모니터가 딱 정확하거든요. 좋다는 연락도 와주시고 예. 무대 뒤에서 이제 다음 가수분들이 대기를 하시잖아요, 보통. 네. 그러면은 막 저희 포인트 안무를 막 따라해 주시더라고요. 네. 봤습니다, 실제. 살짝 이제 보이거든요. 됐네, 됐어. 그러면 이제 막 뭔가 그래도 되게 뿌듯하고 괜시리 약간 좀 기분 좋은 포인트 안무 있잖아요. 또 칼군무 하면 또 SF9인데 콩닥콩닥 춤이라고. 콩닥콩닥 춤. 네. 좋아하는 상대방을 보고 이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. 요 느낌이네, 요 느낌. 나온다, 이제 나온다. 예! 오! 예! 나옵니다. 갑니다. 한.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오케이, 됐어요. 바로 제 4의 멤버가 돼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. 그럼 휘영 씨랑 한번 둘이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좋죠. 자, 이 분위기로 바로 행사 분위기로. 자,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휘영 씨 나오셨습니다. 휘영 씨 반갑습니다. 네. 파이팅! 자, 화이팅! 우리 그 휘영 군이 요즘 난리예요. 고등 래퍼에서, 그렇죠? 변한 건 없어요. 약간 변했죠. 어깨 햄버거가 많이 들어갔어요. 이제 형들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일단. 야, 근데 마이크를 휘영 씨에게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? 사실이에요? 사실 아니고요. 예.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휘영 씨에게 불만이 있는 분들은 약간 휘영 씨를 약간 디스한 랩을 지금부터 예. 아 근데 솔직히 할 말 있습니다. 진짜 솔직하게. 그게 힙합이야. 휘영 너 옛날에 나 뚱뚱하다고 무시했어. 하지만 나 지금 다이어트 했어. 날씬해졌어. 그러니까 놀리지 마. 맨날 저보고 음방 전에 형 턱선이 없다고. 야. 놀리게 놀렸네. 다원 나가면 마이크를 또 다원에게. 에이, take the microphone. 자, 지금 뭐 디스랩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. 형. 우리 스타일팀 누나들 회사 옷 항상 이쁘게 입혀주지. 근데 그 의상에 금목걸이, 금팔찌 어울리냐? 그거 모르면서 패션을 잘한다 하지 마. 넌 아직 겁쟁이지. 지지치지. 휘영. 다음 랩을 조금 앞자리를 좀 모실게요. 예, 우리 휘영의. 바로 나오네요. 멋있다. 인성이 형 화냈어 대학지 했다고. 근데 내가 본 건 형은 한 번도 대학지 한 적 없지. 그리고 내가 말했다고 난 그런 말도 한 적 없고. 근데 형은 인성이 형이 못했다고 말하는데 네가 대하지 않고 난 볼 적도 없고 너는 살을 뺄 적도 없어. 근데 뭔 대하지 않니 턱선은 26년째 한 번도 비춘 적이 없어. 그리고 나한테 그 목걸이 하지 말라던데.